아까부터 기다리셨습니다. 제가 언제요? 아, 뭐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 뭐 소개팅하는 건 뭐 상관없습니다. 근데 근무 중인 직원 그 불러내는 일 그런 거 전 없었으면 좋겠네요, 개인적으로. 아니, 그 근무 중 아니고 점심시간이었던 걸로 아는데요. 편님도 사적인 만남 잘하시던데. 아니요, 전 절대로 사적인 만남 아니었습니다, 그거. 아, 예나 소시지로 떠서 바로 잡으려는 의미에서의 공적인 만남. 요즘 우리라도 한잔하시고 우리. 아, 그러니까 생각났네. 집주인님, 2층 욕실에 샤워기가 고장났는데 수리 좀 부탁드려요. 세입자로서 상당히 불편하네요. 아, 그거는 그 세입자가 항상 사용하고 제자리에 안 두시고 수도꼭지에 올려두니까 그 내가 몇 번 봤어요. 떨어져가지고 그 고장나는 거 아닙니까? 그거 항상 깨지고. 저는 방문 닫을 때 큰 소리 나지 않게 좀 부탁드릴게요. 너무 깜짝 놀래서 아 불편하면. 깜짝. 그쵸? 깜짝깜짝 놀랄 만큼 성격이 예민하신 걸 제가 아주 깜빡했네요. 아, 예민해서 하나도 그 한밤중에 기분 좋다고 노래 그 부르셨던 거 있죠? 네! 그거. 노래 불렀어요. 왜요?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자제 부탁드린다고. 특히 거북해요, 야밤에. 이거 끝났어. 내가 옛날에 여자친구랑 이러다 헤어진 거야. 노래 딱 한 번 부른 거 같아.